2020년 1월 6일 밤 8시 58분입니다. 자, STX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STX 제가 예전에 8,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괜찮다고 했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타 한번 했고요.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어서 살짝 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대략 7,500원에서 800원 사이 매수해서 역시 8,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만간 10,000원 정도는 치고 올라올 거예요. 네. 그 전까지 평당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뭐 뻔하게 보이는 차트 모양입니다. 지금 좀 더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겠고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동일하게 3,000원에서 딱 수익되는 구간, 최근에 3,000원 이하로 이렇게 잠깐씩 내려와 준 적이 있는데 살 수 없을 정도로 잠깐 찍고 올라갔어요. 거의 한 1초 2초? 네. 네, 조만간 아마 이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기 상태고요. 역시 박스권 매매로 작업이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 몇 달 안에 올라가긴 할 거니까 평단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제 평단 2,400원대에서 추매 좀 몇 번 하고 했던 2,6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.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일단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입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때 제가 아마 이때였던 걸로 아는데 매수 괜찮다고 얘기했었고 제가 이날 5,600원 초반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. 그 매각 이날이 매각 날 맞을 겁니다. 27일날 이날 VI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요. 그래서 매각 뉴스 뜨고 안 올라가서 바로 80% 매도했고 나머지 20%는 남겨둔 상태입니다.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. 이란 발 뉴스 때문에.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안 터졌기 때문에 한 3-4월 정도 그 유상증자 나올 때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.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조금 더 빠져주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애경이 매각했으면 아마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아마 내려왔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 현산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대감은 4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. 역시 한 6,500원 정도까지는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. 일단 조금 더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서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자,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 제가 매수했어요. 2,300원 한 중반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한 이유는 좀 역시나 이란발 뉴스 때문에 좀 석유 뭐 파동도 나고 좀 문제가 있죠. 좀 불안해서 팔았고요. 이제 수익이 크진 않아요. 2-3% 정도 수익 보고 팔았는데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제 매수 들어갈 것 같고요. 사실 이 가격에 안 팔아도 되는데 현금 확보차 일단 매도는 했습니다. 지금 가격도 중장기로 보면 좋습니다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하게 1,000원 이상 뚫어졌네요. 그죠?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, 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.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매도가 한번 찍었는데 매도는 안 했고요. 제가 예전에 2,330원에 매수를 했었죠. 추매해서 사실 오늘 추매를 매도를 할까 하다가 차트 모양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놔뒀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2,500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고요. 제 평단이 이때 추매를 해서 2,400원대입니다. 2,400원 중반 정도 되는데 최소한 2,500원 정도 찍으면 매도할 예정이고요.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요즘 분위기로 보면 네,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JST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추매 좀 했어요. 제가 이때도 좀 작업을 좀 했었는데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아요. 바닥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 정도면 단기로 말씀드리면 4,000원
목표로 해서 제가 3,960원에 오늘 들어갔는데요. 4,000원에 수익이 나는 구간, 그 구간대로 해서 매수하셨다가 최소 4,100원에서 200원 사이 매도하시면 되고요.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윗골이 한번 주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3,960원 이하가 되겠죠. 그 이하에서 매수하셨다가 한 최소 4,100원 정도, 네, 이 정도의 단기로는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원래 15,000원 이하 내려오면 그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. 지금 대북주 사실 중국 러시아에서 제재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철도 쪽도 한번 시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정이 더 왔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는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바뀌기 마련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기보다는 좀 더 떨어졌을 때 한 10,000원 초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이 정도까지는 그냥 대기하시고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제 고점이신 분들은. 네.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지금 3,000원, 3,600원 제가 이제 박스권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단기로 봤을 때 3,200원, 3,000원 이하나 3,000원 초반 매수해서 3,200원대에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일단 이 구간에서 좀 롤링 좀 넣을 것 같고요. 역시나 조금 더 높게 보면 3,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흑국화지 이후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번 신호가 왔었습니다. 지금 신호가 한 번씩 오고 있어요. 오고 있기 때문에 20,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. 역시나 요 구간이 매수 추천까지만 일단 20,000원 이하면 괜찮아요. 수익 나기 괜찮습니다. 일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실 수는 없으실 테고 소액으로 조금씩 샀다가 나중에 급등 터질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. 힐릭스믹스 같은 경우는 90,000원대까지 한번 갔던 걸로, 네, 그쵸. 예, 제가 뭐 이 가격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렸죠. 10만원까지는 안 찍은 걸로 봐서 조만간 계속 9만원 중후반대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10만원을 생각보다 뚫기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. 나중에 호재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성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초보자분들은 이제 건들지 말라고 했었는데 초보자가 건드려도 충분히 수익 나올 만한 구간이긴 했는데 이게 아마 이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긴 하네요. 26일 그죠? 이럴 때 아마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. 초보자분들은 물리셔서 아마 사셔도 또 손실 보고 파셨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이제 수성 같은 경우에 일단은 2,000원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되는데 전 매수는 안 했는데 2,000원 제가 매수했으면 2,000원 매도를 했을 거예요. 일단 올라갈 확률도 제법 있는데 2,200원에서 2,500원 여기가 이제 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하셨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. 2,500원대 쉽게 뚫어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밑에서 계속 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너무 비중만 실지 마시고 중간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도가가 이제 도달했습니다. 3만원. 3만원에 3만 2천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긴 했는데 한 요때쯤 매수를 했어요. 조금 매수해가지고 오늘 3만원에 매도를 다 했습니다. 더 올라갈 확률 높아요. 지금 차트로만 봐도 더 올라갈 딱 분위기가 나오죠. 일단 빅뱅이 이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.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오늘 뺀 이유는 일단 역시나
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란발 뉴스 때문에 일단 뺐고요. 현금 확보차 뺀 거고, 단기로 봤을 때 지금 정도면 매도가가 맞아요. 그래서 일단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했습니다. 비중이 크진 않아서 네, 뭐 크게 수익은 아니었지만 쏠쏠하게 수익하고 나왔습니다.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합니다. 지금 애매해서 제가 전에 네, 전량 매도를 했었죠. 전량 매도하고 일단 계속 구경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떨어져주면 네, 그때 매수를 할 거고요. 한 2700원 초반이나 2700원 이하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디까지 더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한 대략 한 25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당분간은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날 3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질 줄 알고 2820원 정도에 추매를 좀 했어요. 비중은 크진 않지만 일단 추매를 하고 이때 털어낼 생각이었는데 좀 밀렸습니다. 일단 2400, 6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1차는 실패했으니까 2차 추매 들어갈 것 같고요. 안정권은 뭐 대충 2400원대이긴 하겠네요. 네, 2400원대가 안정권이긴 한데 일단 뭐 400원, 6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자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HQ 같은 경우는 좀 차트도 좋고요. 좀 거래량은 뭐 크게 나온 건 없는데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이때 매수하면 좋다고 했었죠. 역시나 이제 지금 매수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. 조금 내려오면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. 한알령 해제했을 때 수혜주기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좀 큐브 엔터를 인수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뭐 SM에서도 눈독을 들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일단은 뭐 찌라시 수준인데 뭐 나중에 또 매각이 되면 또 엄청 올라갈 것 같네요. 뭐 어쨌든 이 종목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. 네. 매수간 지났기 때문에 이때 뭐 비중을 좀 높이셨던 분들은 뭐 대략 이 정도 1800 초중반에서 2000원 사이때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모으실 분들은 모으셔도 되고요.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종목은 지금 애매해서 여기는 아직 안 건들고 있고요. 1600 이하 내려왔을 때 단기로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. 좀 운 좋으면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. 네, 일단은 설마 이때 지금 사시는 분 없길 바라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. 네, 조금 더 내려오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500원대가 좋고요. 좀 더 떨어지면 13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뭐 기대는 너무 막 급등 기대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 정도는 한번 찍어줄 줄 알았는데 8000원을 못 찍고 내려왔네요. 좀 아쉽게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할 구간은 아니고요. 한 6000원 초반, 5000원, 6000원대 이 정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 내려오면 딱 이 정도 보이시죠? 조금 내려올 때까지 일단 대기 타시고 나중에 내려왔다가 신과 함께나 뭐 다른 영화 또 대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요. 아, 8000원은 갈 줄 알았는데 8000원이 안 가서 좀 아쉬운데 일단은 뭐 6000원대 이때 초반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. 그 전까지는 일단 대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